오늘은 복근 운동으로 스타피쉬 크런치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스타피쉬는 불가사리를 의미하는데 불가사리처럼 누워서 복근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와 팔을 불가사리 모양으로 넓혀주시고요. 발도 위로 뻗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반대 손, 반대 다리를 동시에 올려줘서 몸의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다음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후 다시 내려가고 동작을 반복해 주실게요. 이때 몸통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팔다리의 반동을 이용하기보다 복부의 힘으로 계속 복부를 수축시키면서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올라올 때는 목과 어깨는 최대한 긴장감을 풀어주시고요. 최대한 몸의 중앙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반대 손, 반대 다리가 움직여서 중앙에서 만납니다. 다시 다음 내려왔다가 반대 다시 내려오고 반대 반대 목과 어깨는 최대한 힘을 빼주고요.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복부를 더 수축시키며 동작해 주실게요. 몸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대로 자리에 내려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